비대면 비접촉 시대를 위한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그리고 전망. 앞전의 전시에 의해서 이번에는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감형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미디어 아트의 스토리텔링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표하신 허정철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뛰시고 있는 유지연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문을 받았을 때는 제가 비기술적이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인데 이 제안이 저한테 왜 왔을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니 이제 다양한 필요와 사회적인 요구에 응답하면서 변화해온 박물관 그리고 박물관의 교육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제가 느끼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토론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앞선 발표들에서 나오는 그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이 경험 간격이 굉장히 다른데 저는 가상과 현실을 많이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사는 어린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냥 본인의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의 간격들이 앞으로 박물관이 나아가는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준비하는 지금의 어른들이 해야 되는 질문들을 대표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문을 통해서는 이미 일상화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술적인 게 저와 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발표문에 언급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의 일상에 닿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런 점을 통해서 조금 더 개념화되고 이것이 교육이나 박물관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방법들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에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박물관이 이런 교육들을 인재를 양성하고 환경들을 구축해야 된다는 긴 호흡의 교육을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토론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문들은 박물관 그리고 특히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특성상 어떤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 좋을까를 조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발표문과 조금 더 넓게 확장된 질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물관과 실감형 콘텐츠라는 부분인데요. 그 실감형 콘텐츠의 다각적 논의라고 해서 세대 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교육에 있다 보니까 그 교육의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어린이 박물관에 오게 되면 제가 예약을 하고 또 성인인 제가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서 그 어른과 함께 오는 가족 특히 대상이 될 텐데 그 대상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뭐였지라고 관찰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럴 때 어린이는 너무 관심이 가는데 어른이 그냥 지나쳐서 이렇게 일로 와 하고 끌고 가는 경우에 그 경험을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 간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 미디어에 대한 경험 간격이 있는 세대가 함께 왔을 때 그렇다면 이 눈길을 끌 수 있는 콘텐츠의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는 좀 큰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준비 사항에서 그 발표문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들인데 긴 호흡으로 이러한 이 3단계에 걸쳐서 이런 영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저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이제 긴급하게 교육이 멈췄고 다시 시작이 될 때 여러 방향의 콘텐츠를 만들고 또 수업을 하고 하는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물관이 전략적으로 갖춰야 된 제반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지금도 막 이렇게 유튜브에 실시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발의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나머지 마지막 교육에 대한 거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게 이걸 시작했을 때 이 대학생 학부 이상을 포커스를 잡고 제가 그때 현장에서 기자로서 취재 기자로서 좀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문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지나간 이후에 그 원우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현장 실무와 그리고 실제로 실무와 이론이 접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갖고 이 출발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연구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쉬움에 이 논문 와서 시켜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발표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제 요청을 받고 저도 좀 고민스럽고 우리 또 선생님 또 이 토론문을 보고도 좀 여기 와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먼저 그 실감형 콘텐츠를 주제로 이렇게 삼긴 했지만 제가 이 논문에서나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결국 그 변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언제든지 변할 거예요. 실감형 콘텐츠는 지금의 기술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들이 항상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홀로그램이 좀 뒤처진 기술이라고 하면은 VR, AR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우리의 모든 또 이 업그레이드된 듯이 가상현실이 발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 스토리는 결국 저는 그 안에 그 사람의 얘기를 했고 박물관에서는 그 사람의 얘기들이 잘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 박물관은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문화재 담당하고 국박 담당할 때도 이렇게 현장 가서 취재해 보면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동선 따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또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프라인이라 저는 이 박물관은 놀이터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근데 아이들은 절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사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럼 부모랑 같이 올 수밖에 없죠. 세대 간에 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접근선이 아마 집을 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박물관에 오면서 아이들은 다른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좀 여기서 강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요즘에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매체를 유튜브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특히 올해 입학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안 가도 되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세대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과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박물관의 콘텐츠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봤던 게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이야기, 역사와 담겨있는 민속박물관에 아니면 국립역사박물관에 이야기를 어떻게 재배치를 할 것인가. 거기서 실감의 콘텐츠 기술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 공간을 채워가는 동선들, 그 아이들이 그 박물관에 가서 아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거구나, 역사책이 있는 것들 여기 와 있네, 좀 재미있게 눈높이에 맞춰 있는 그런 교육들이 난 저는 실제로 그 실감형 콘텐츠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예전에 이야기를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전시 자체도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교육이 결국 인문학, 넓게 통칭해서 인문학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기술적인 베이스는 되는데 이야기 채워나가는 것들이 너무 비전문가가 봐도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린 출발했고 거기에 그 중심 소재를 미디어 아트보다 스토리텔링으로 봤던 거고 인문학적인 감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교육 그건 아마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게 제가 맞췄던 게 대학 학부 교육이라고 포커스 맞췄지만 이전에 이루어지면은 아까 그 스팀 교육의 그런 실패된 사례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또 다른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린이 박물관이든 뭐 일반 박물관이든 그 관람객들한테 남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된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교육, 두 번째. 네.
미디어 경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로서 필요한 구체적인 제반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아, 미디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박물관에서도 그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특히 이제 국공립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정기 인사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이 세팅이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분명히 예산상의 한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너무 넓게 크게 잡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 박물관의 예를 들면요. 어린이 아까도 좀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 박물관에 와서도 작은 공간 안에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이미 이 아이들은 훨씬 고퀄리티의 그 미디어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되 그 오프라인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특히 그 팀랩 제가 사례를 든 그런 그 미디어 파사드나 매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대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부터 시작해서 그 제반 여건들을 조금 더 그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수요자 니즈의 그 눈높이에 맞춰 있는 것들을 좀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런 최근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꾸며 나가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아 여기서 하나 더 그 특히 홈페이지 이 제 예전부터 그 취재 기자로서 이거 좀 그런 좀 제약 같은 건데요. 홈페이지 관리들이 최근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국공립 홈페이지들이 그러면 좀 어려워요. 들어갈 때 보면은 그래서 특히 그런 저기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들의 학생들 들어가서 그 좀 찾아볼 수 있게 좀 정돈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심플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사전에 가기 전에 찾아볼 수 있는 그 사전 정보들이 홈페이지에 충분히 공지될 수 있으면은 예비 교육 단계에서 한번 찾아보고 간 거랑 현장에서 봤을 때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제가 인상 있게 봤던 게 이 봄 가을에 있었던 일을 저녁 때 하는 그런 예술 요즘 지금은 오프라인 지금 비대면 시대라 어렵겠지만 조만간 비대면 시대가 풀린다면은 그런 가족들이 함께 그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도 충분히 그때 이제 파사드나 이런 그런 기술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재밌게 아니면 여기가 정말 단순하게 박물관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 내 성격으로 좀 그렇게 좀 대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으면은 도움이 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계속.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비대면 상황이 끝나면 이 네.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확장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측면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 주신 가능한 방법들의 하나로 아마 교육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다문화 꾸러미라고 하는 꾸러미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문화를 전달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저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상상 속에서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이 꾸러미가 나갈 때 굉장히 많은 힘도 들이고 우편물로 나가야 되는 한계성들이 있어가지고 배달되는 어떤 꾸러미 안에 물건들이 한정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감형으로 갔을 때는 훨씬 더 지금 적용 빨리 가능하면서 전환이 가능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보급을 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으로서 또 다른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발표문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3단계의 어떤 굉장히 충분한 제반 구성들을 해나가야 된다면 지금 있는 민속박물관의 어떤 민속이라는 콘텐츠는 사실 세대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혹시 제언해 주실 게 있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 지금 하면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아주 뭐 복지 차원에서도 괜찮은 뭐 다문화 박문화 꾸러미 저도 대략 살펴봤는데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연속성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그리고서 좀 예산 집행에 비해서 과연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실익을 따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박물관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를 사실 또 잘 모르는 분도 많아서, 또 이 기회에 저도 이렇게 아 이게 박물관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알아서 좀 저도 좀 놀라웠는데, 교육적인 부분은 제가 뭐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루에 아침에 되지 않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여기는 또 교육기관이라고 또 보기에는 또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기초적으로 어린이 대상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대부분 와서 이렇게 관람 정도 하는 거나 아니면 회원제로 운영되는 게 있나요? 오히려 어린이 대상의 네.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린이 대상들이 조금 쪼개져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는 있는데 조금 지금 제한적인 상황.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준비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내 뭐 짧게는 내년 아니 연말 아니면 내년 초 분명히 이게 이 부모들의 이 아니면은 어린이들의 지금 이 교육적인 욕구는 폭발하듯이 갈 테고, 그 기능을 공공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 보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기획 단계부터 좀 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 계속 예를 들어서 좀 관찰해서 가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볼 수 있고, 그것들이 만약에 좀 참여율 이런 것들은 접고 새롭게 여기서는 이제 실감형 콘텐츠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무엇보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그런 교육들이 프로그램들이 초기 단계도 될 수 있다면은, 어쨌든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른들 아니면 선생님들이 학교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온다면 전시 기획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그런 메시지를 박물관이 주려고 하는 주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협력해서 그 범위의 스토리텔링의 범위와 방법을 좀 애초에 좀 한번 아예 한두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실습 삼아서 한번 예를 들면 그 스토리텔링 전문가 아니면 내부에서의 그런 그 아시는 분들끼리 좀 고급 스킬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부분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에 접목시키고 전시에도 한번 접목시킨다면은 어떨까 하는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지금 좋은 좀 얘기 주셨는데요. 저희 어린이 박물관은 좀 전래동화를 스토리텔링해서 네, 예. 해마다 좀 전시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교육의 교육적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박효영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청의 송계수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아, 네. 참 그 처음에 교수님 그 발제문을 처음 봤는데 정리가 너무 잘 되셔서 깔끔하더라고요. 너무 깔끔해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강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좋은 내용을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주요 핵심 키워드들을 몇 가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관점의 변화와 그 포스트 휴머니티를 갖다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이제 입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중심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 학술 대회 또 그리고 그거 관련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어린이 박물관 좀 이렇게 변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좀 관점에서 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그런 측면에서 좀 그냥 이 바램을 좀 얘기하는 형태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그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 가면은 좀 시간이 죽어 있고 정적인 공간 이런 느낌도 되게 강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그 오전 저기 앞서 발표하신 사진 중에 어린이들 올 때 어른들은 그 몰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전형적인 그 제가 어디 갔을 때 했던 그 전형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아 참 이런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지금 과천에 있는 그 과학박물관인가? 거기 보면은 또 거긴 아예 어린이와 어른을 분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들어오는 거 같이 들어오는데 분리를 시켜가지고 따로 이제 하게끔 하는 구조로 돼 있던데,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스토리텔링, 이 철학과 이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 실감형 콘텐츠를 적용한다는 거, 우리 메타버스,
이걸 가상 증강현실, 그리고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 어린이 박물관의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린이 박물관이 이 민속 박물관 안에서 이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취지가 어린이 박물관의 영역이 되게 말은 되게 거창합니다. 이게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게. 근데 안에 주제가 어디까지의 주제인지는 솔직히 저희 가족들이 와서 이제 보고 가긴 했지만 이 컨셉이라는 게 어린이 민속 박물관의 컨셉으로 이제 좀 그 안에서는 좀 정리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더구나 특히 아까도 이제 허정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애들은 너무나 그 유튜브 보는 거 그리고 어떠한 그냥 영상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뭘 어떤 현장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고 가는 것에선 되게 지루해하고 싫어하는 게 좀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희 자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되게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왜 가? 거기 가서 뭐 볼 게 있어? 거기 왜? 일단 이렇게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궁색한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고 되게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설득해야지 관심이 가는지 상황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저는 이 어린이 박물관이 도대체 그 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좀 솔직히 저도 기관에 있다 보니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업무가 이제 뭐 이제 사이버 강좌를 좀 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가 또 평생교육 정책 기획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뭐 좀 시설을 만드는 업무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최근에 변화되는 게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란 말이 용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막 거의 광풍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회자되듯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제목을 조만간 이게 일상생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인 거고 그러면은 이랬을 때 이 박물관이 가지는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좀 상당한 고민이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술 대회도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박물관의 어떤 고민들이 분명히 노견하게 있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좀 잘 보여지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민속 박물관이 더욱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것과 이런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스토리텔링 입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메타버스 같은 가상 증강현실을 적용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현실화되게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박물관이 오고 가는 곳이 될까?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오기가 쉽지 않을 공간으로 더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들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가 와 이렇게 광풍처럼 만난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일상 주제처럼 되는 상황이 되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많은 고민이 들 것 같고 지금 박물관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박물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디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기, 찾아와 주길 이게 대부분의 기관의 어떤 그 속성에 좀 기반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 있을 때 좀 더 현실적인 그 고민이 필요한 게 특히 이 민속박물관이 이전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기사나 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좀 하다 보니까 좀 듣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민속박물관도 마찬가지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솔직히 딱 첫 박물관 입장했을 때 어른도 흥미가 돋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많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아까 사진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같이 이게 뭔가를 접촉하게 한다면은 어른들도 그게 맞는 수준에 맞는 뭔가가 같이 콘텐츠가 제공이 되어야지만 상호 아이와 같이 그 소통하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의 어떤 가치를 더 많이 체감하고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 더 많은 그 박물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전시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교육 효과가 높을까? 저는 더더욱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저는 지금 단편적인 그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컨셉의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런 실감형 콘텐츠와 어떤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메타버스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 안에서 이 하나 단순히 하나만 보고 하더라도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체감을 하고 그 상황의 시대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게 어떤 시대 흐름 속에서 이 역사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의 삶의 현장과 삶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게 하는 것도 어떨까. 민속이라는 게 생활상이라는 건데 결국 생활상도 어떤 삶과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형태의 콘텐츠가 박물관에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희 가족이 와갔지만 저희 딸도 이제 여기 한 번 더 갈래 했을 때는 좀 크게 뭐 호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왔을 때는 좋은데 두 번 오고 싶은 곳이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박물관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좀 참여를 이끄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외국의 유명 박물관은 말 그대로 그냥 관광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들러가는 어떤 코스처럼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다 들러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냥 들렀다 가는 형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박물관이 그 해외 다른 박물관 같은 어떤 이미지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그 사람들의 방문이 좀 많이 좀 드문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이제 정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남일 같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박물관이 전시만 중심이 아니라 이 박물관 안에서 교육과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더더욱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모든 콘텐츠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부가 메타버스 기능과 관련된 걸 적용한 어떤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EBS랑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아마 이제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좀 이 민속박물관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에 같이 참여해서 좀 선제적으로 같이 준비해 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는 이런 박물관이 저는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은 삶 속에서 역사가 가지고 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적인 효과와 그 효과와 어떤 전시적인 부분에서 주는 어떠한 의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잘 녹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너무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그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들 그리고 허전철 교수님 그리고 박희윤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걸 들었을 때 아, 참 좀 많이 배운 느낌이고 아, 참 많은 고민이 들고 그래서 아, 함께 같이 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 이러한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하나하나가 변화됐을 때 우리 모두의 어떤 삶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맨날 공상과학 영화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고 솔직히 휴대폰 예시만 해도 뭐 옛날에는 이런 휴대폰이 나올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고 저는 뭐 그런 것도 구경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일상적인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고 저희 자녀들 마찬가지 지금 저희 세대와 다른 전혀 다른 또 문화적인 흡수와 어떤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더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그 컨셉을 봤을 때는 더더욱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관계자분들도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함께 잘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더욱더 좀 아직 애가 어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 더욱더 많이 좀 많은 볼거리 그리고 많은 교육적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 어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욱더 자리매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교육이나 전시가 다들 서로의 고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토론이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고민을 좀 공유하는 자리여서 이에 대해서 박규영 선생님이 좀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조언이 좀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제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의 의미에 맞게끔 박물관 교육의 어떤 앞으로 방향이 어떤 것들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우리가 박물관 하면 제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속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은 결국은 nature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뭐 어떤 그 역사나 뭐 흔적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전시하는 곳이고 민속 박물관은 인간의 어떤 삶의 인류의 삶의 문화의 역사 흔적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제를 비춰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미래에 있는 포스트 휴먼적인 어떤 그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제 저 믿는 사람으로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생태적인 요소와 기계적인 요소를 합칠 수 있는 이게 같이 세 가지 이 주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앞으로는 펼쳐질 텐데 그런 차원에서 박물관은 어떤 역할과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의 형태와 민속 박물관의 형태들이 합쳐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호모 사피엔스를 제외한 그 이전의 유인원들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은 인간과 다른 존재, 자연의 일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에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현 인류라고 보이는 현생 인류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삶의 흔적들을 모아놓은 그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분이 전근대적이라고 근대적이라고 봅니다. 근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구분들이 이게 경계가 모호할 어떤 수준으로 합쳐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자연과학자들이라든가 지금 뭐 반드시 이제 포스트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이런 통합적인 그런 방향이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연구들이 뭐 새로운 연구들이고요. 과거의 이런 접근들은 굉장히 이제 뭐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별로 새롭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인간과 단순하게 인간의 뭐 문화적 역사를 이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삶을 자연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기계적인 존재들과의 관계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물관인 사실 올드한 옛날의 유산들을 전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드한 것이 올드한 것으로 남아있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그 올드한 것에서 뭔가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게 결국 뭐냐 테크놀로지컬한 그런 어떤 그 흔적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유산들 유물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물건들 어떤 그 유산들이 어떤 인류가 이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물들을 변형시키고 통제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존의 조건으로 삼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결국 이게 테크놀로지고 그게 어떤 인류 문명 혹은 뭐 오늘날의 어떤 그 어떤 이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는 약간 다른 그런 그 어떤 지적인 사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컬한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미디어가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이제 여러 학예사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변화는 결국은 아이들 오늘날 특히 이제 어린이 박물관은 더욱 그러겠죠. 자라나는 세대들이 경험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들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디어들은 미디어는 사실 테크놀로지부터 테크놀로지가 반영된 거니까요. 그 미디어 형식들이 굉장히 우리 기성세대의 상호작용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가 우리가 다양식성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만 아니라 뭐 청각, 촉각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실 가상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미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르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반갑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게임을 통해서 드러나는다는 것도 소개해 주셨고 이게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웹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장르 차원에서 과거의 어떤 인류의 문화적 유산들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의 측면에서도 이제 제가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 인본주의가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고 우리는 믿어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한계성과 이념적인 그 제한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인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생태계 파괴 지속 불가능성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치에서 뭐 취할 건 취하고 어떤 비판할 건 비판해서 앞으로의 어떤 교육의 방향들은 결국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생태적 조건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위치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기계적 조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같이 공존해서 나갈 것인가 를 연구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 교육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봅니다. 지금까지 서로의 고민과 미래의 그 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들은 서로가 고민하는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 박물관 전시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단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서 이번 어린이 박물관 그 학술대회가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더 나은 미래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